여러분 가죽 자켓이요, 가죽 자켓. 이거 베커미 모델로 있었고 이거 제가 샀을 때 엄마 아, 왜 자꾸 오는 거야? 근데 너 이걸 뭐 하는 거야 지금? 아, 나 이거 팔고 기부하려고 지금. 완전히 클럽 다닐 때 입었던 자켓. 그래, 아니야? 이거 진짜 많이 입었었던 게 이게 엄마 앞에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클럽 갈 때만 항상 입었던 옷인데 이거 입었을 때 제가 성공률이 좋았습니다. 무조건 여성분들하고 그날 술을 같이 먹었어요. 이상하게 친해지더라고요. 이 옷에 마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마 이거 기억나지? 우리 이거 사러 갔던 거. 저 20살 된 기념으로 사주겠다 해서 갔는데 이게 얼마였지? 이거 한 70만원 하지 않았나? 더 높았지. 이거 진짜 비쌌어요, 가격이. 진딘 어머니한테 옷 한 벌 해드린 적 있습니까? 아, 저 많이 해줬어요. 우리 아들 그런 사람 아니에요. 오. 오. 그거 좀 얘기해봐. 엄카 이제 안 쓴다. 엄마. 아, 정말 엄카는 옛날 얘기고. 이제 엄마한테 카드를 주고 막 이런. 카드도 주고 통장에 아들하고 용돈도 그냥 몇백 단. 100으로 얘기하면 좀 섭섭하죠. 500만 원 주는 게 진짜 다르지. 100이랑 500은 좀 많이 다르지. 자, 아무튼 자, 이 옷을 팔려고 하는데 이걸 얼마에 팔아야 될까, 엄마, 솔직히? 많이 주시면 또 어려운 분들한테 많이 기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기부라고 야, 해도 엄마 힘들지. 엄마 잘한다. 사실 이 옷 입으면 정말 기티가 나고 간지가 나요. 엄마 어머 엄마 이거 공중파야 MBC. 죄송합니다. 지금 댓글에 하하영 엄마 느낌이라고 하는데 저희 엄마 롤 모델이에요. 하영 어머님이 네. 융두욱정이 저희 엄마의 롤 모델입니다. 네. 난 하 엄마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? 제가 더 아야 그만해 거기까지. 제가 잘 알거든요. 두 분이 또 친분이 있으시죠. 둘이 방송 얘기도 아마 하실 거예요. 서로 만나면 네. 합동 방송 하세요. 기독 방송 하라고. 저희 엄마 권장님이시거든요. 자 아무튼 여러분 간지가 나는 이 옷 자 얼마에 팔까요? 기부하는 거니까 귀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엄마 3천원 얘기하는데? 주여. 자, 15 올라왔어. 15 엄마. 연이랑 딘딘이랑 15. 15 어때? 15. 괜찮아. 15 괜찮아? 자, 여러분 이거 그러면